에서 찾아간 곳은 근처의 안옥. 그나저나 과천 도심에 이런 곳이 있었나요? 탈색조 매력이 따로 없군요. 신경 여기 앉아보니까 어때? 좋아. 좋아? 저희가 여기 지역 주민이기도 하고요. 과천에서 예, 주말에 나들이 할 만한 데 찾다가 이렇게 훌륭한 글씨를 남기신 분이 역사에 있고. 글씨를 남긴 분이라면 설마? 그렇습니다. 추사 김정희가 생전 마지막 4년을 지낸 과제초당이라는 곳인데요. 추사님 아버지가 한성 판윤을 역임하실 때 이 과천에 별장을 마련을 하셨습니다. 그 뒤에 보시는 저 별장이 바로 이제 별사라고 불리는 과제초당이고요. 그때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. 그의 방에는 아직도 학문에 정진하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그의 발자취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. 건물 곳곳에선 그가 남긴 유명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라곤 믿기지 않는 이 작품에선 마지막 열정까지 느껴집니다. 추사 김정희의 정신을 기리고 싶다면 바로 옆에 있는 박물관에서 나만의 글씨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. 예전 조상들에 대한 관심도 많은 것 같고 애가 이런 훌륭한 조상들도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알려주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건 누구나 예술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재미있는 탁본 체험까지. 이야, 당장 전시해도 되겠는데요? 내가 있어요. 훌륭하신 분의 그 자취를 한번 기념으로 가져간다는 게 너무 좋네요. 추운 겨울, 따뜻한 아날로그 감성으로 돌아가 역사의 의미까지 되새길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.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비우고 아름답게 채울 수 있었던 과천 나들이 이번 주말 감성 충전하러 떠나봅시다.